밑에 있는 커브 이렇게 튀어나오는 데 잘라주고. 안녕하세요. 앵크동물병원 원장입니다. 아, 오늘은 이제 앵무새를 많이 키우시는데 그 이제 가장 또 하나가 불이익 관련된 그런 그 질환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이제 말씀드리려고 해요. 앵무새 불이 트리밍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일단은 집에서 잘 못하시니까 병원에서 안전하게 트리밍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그 이유는 이제 특수한 기구도 필요하고 숙련된 또 이런 기술이 필요해가지고 집에서는 잘 못하시고 또 그다음에 불이 안에 있는 혈관이 많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집에서 불이 트리밍 하다가 피가 나거나 응급상황이 생길까봐서 이렇게 내원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부리가 왜 중요하냐면요. 이제 부리는 먹는 그 기관의 첫 번째잖아요. 그래서 부리가 건강하지 않으면은 잘 집지를 못하니까 이제 대부분 살이 빠진다든지 애기가 많이 존다든지 이런 부작용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리 트리밍 많이 하러 오시는데요. 부리 트리밍 할 때 이제 저희는 원창에 엄청 많이 하니까 이제 특수 기구도 있고 그 다음에 많은 한 경험 때문에 시간도 짧게 걸리고 안전하게 많이 진행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한 가지씩 말씀드릴 건데요. 부리 트리밍을 하게 되는 이유는 뭘까요? 대부분 이렇게 그 사진에서 보다시피 부리가 많이 밑에 있는 컵을 다 덮을 정도로 많이 덮어서 이제 이렇게 부리가 이런 식으로 자라가지고 이제 집지를 못해서 자꾸 뿌려지거나 아니면 바닥에 있는 알고골기나 음식을 잡지를 못해서 이제 내원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부리 끝을 잘 예쁘게 잘 트리밍해서 애기들 이제 알곡이나 음식을 잘 잡게끔 하는 것들이 이제 목표가 되겠어요. 근데 일단은 대부분은 이제 이런 경우에는 바이러스 질병들도 굉장히 많이 의심이 돼요. 그래서 PBFD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리 끝이 많이 끝에 부분까지 많이 오버그로스 돼서 많이 자라거나 이 아이처럼 아니면 부리가 많이 이제 손상이 생겨가지고 틈이 갈라지거나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런 부분 때문에들 많이들 대부분 오시고요. 간혹 가다가는 이렇게 부리가 이렇게 정방향이 아닌 이런 방향이 아닌 이런 식으로 틀어져가지고 컵이랑 부리랑 틀어져가지고 이렇게 원래는 이런 식으로 잘 이쁘게 다 맞부딪혀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틀어져가지고 이제 여기 이제 먹이가 샌다거나 잡지를 못하거나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많이들 내원을 해주시는데 그런 경우에는 위에 부리만 트리밍 하는 게 아니라 밑에 컵도 같이 성형수술처럼 컵도 같이 해줘야지만 이제 안전하게 부리 트리밍이 완성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그 밑에 있는 컵은 이제 받치는 부분인데 튀어나오거나 아니면은 양쪽 방향으로 튀어나올 수 있거나 아니면 이게 너무 많이 가끔가다 부리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거나 하면은 밑에 있는 컵도 건드려주지 않으면 성형수술처럼 예쁘게 리모델링 해주지 않으면은 이제 부리 트리밍 하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같이 많이 해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일단은 이제 그 부리 트리밍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의 30분 이전에 다 끝나야지만 돼요. 애기들 스트레스 때문에요. 그래서 큰 대형 아이들도 30분 안쪽으로만 끝나야지 호흡곤란이라든지 막 애기들 스트레스 때문에 애기 스트로크 같은 것도 간혹가다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리 예방해가지고 이제 빨리 시간 안에 정확하게 하는 게 꿀팁입니다. 부리는 역할이 음식물을 입안에 넣어주는 역할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잘 안 되면은 정말 생명에도 위독하게 될 수 있고 지장이 크거든요. 그래서 짚는 역할을 하는 부리를 입에다 넣어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게 굉장히 부리의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특히 그리고 부리랑 윗부리 안쪽이랑 혀랑 이제 윗부리 안쪽이랑 혀랑 이용해서 이제 알곡을 까든지 해바라기 같은 거를 까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제 저작 기능은 사람처럼 이제 이가 있어서 씹지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이 혀가 굉장히 큰 머슬이어서 이 근육이 엄청나게 강한 그 혀의 근육이에요. 일단은 입에다 넣는 거는 부리가 하는 역할이고요. 2차적으로 그 들어온 음식물을 까거나 이제 바스러뜨리는 역할 있잖아요. 사람으로 치면 이빨 같은 역할은 혀랑 부리 안쪽이랑 같이 역할을 하게 돼서 그렇게 이제 근육작용에 의해서 아기가 이제
알곡이 갈아지는 역할을 하거든요, 음식들이.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잘, 그, 부서지면은, 이 소장 안으로 이제 안에 이제 있는 혀가 이렇게 말리면서 스왈러잉 해요. 그래서 삼켜져요. 그래서 그것들을 많이 하는 역할은 혀의 역할인데요. 그 이전 단계까지 입에 부리기가 이제 입에다 넣는다는 거 그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앵무새 부리 트리밍은 주기가 정해져 있어요? 얼마나 되는 거예요? 네. 그거 질문도 많이 하시는데요. 이제 그거는 정말 종류마다 다르고요. 아이들이 이제 부리가 자라는 길이 성장한다든지 부리가 다시 틀어진다든지 이런 것들이 주기가 되게 달라요. 그래서 보통은 3주 정도면은 다시 자라서 오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그 이전에 만약에 부리 트리밍 한 다음에 뭐 단단한 걸 많이 먹이셨다든지 이런 부리가리를 횟대해서 많이 한다든지 하면은 오히려 좀 더 늘어나서 한 달이나 한 달 반 정도 늘어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아이들은 4, 5개월 있다가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아예 그 뒤로는 교정이 잘 돼서 잘 먹고 횟대도 잘 갈고 부리가리를 잘 한다는 경우에는 장난감 운동도 많이 하고 그래서 잘 하는 경우에는 영구적으로 또 안 오시는 경우도 있어요.